난 삼교구 살다가 50년 전에 칼리가들 쳐들어왔을 때 이리로 피난 왔어. 인생 참 기구해. 우리 어머니도 어릴 때 2교구 살다 전쟁 나서 3교구로 왔는데, 젊은이는 칼리가 본 적 없지? 지금은 다 어디 갔나 몰라. 50년 넘게 코빼기도 안 보이네. 전쟁은 못할 짓이야. 하면 안 돼. 이제 길에 온 것을 환영한다, 재건들. 저 산 안쪽에 어머니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탑이 있다. 그 탑 가는 길에 있는 성스럽지 못한 생물들을 정리하는 것이다. 너희 살리. 내 명령을 따라 임무만 완수하면 너희는 교황군이 되어 있거나 돈을 두둑히 챙긴 동병이 되어 있을 것이다.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 있는 사람. 여기 크리투라들이 있을 리가 없는데. 잠깐, 뭔가 이상하다. 너, 저 수폴 조사. 누가 뛰었나? 모르겠습니다. 여기 왔을 때 이상했습니다. 삼교구가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, 밀러,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을 건 없다. 밀러, 이 새끼 뭐야? 어디서 뭐 했는지 다 보고 있었었나. 괴물들이 37턴으로 못 가게 막아! 사관, 고대 지원 요청해! 칼리가를 쫓아라. 무슨 50년 전 칼리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? 뭘 꾸물거려? 이놈들 청사하고 간다!